기자 회견문 남겨주겠습니다.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천만인 문제 석방본부 공동 대표신 허평안 장군이십니다. 허평안 장군님은 어제 철거 과정에 깡패 영역에 이어서 내동댕이를 치셔서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상에 다 잡혔습니다. 우리 장군이 힘내시라고 응원의 함성 진짜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 땅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점령했던 이 광화문 광장을 우리 우파 세력이 비로소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51제 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탄핵이 선고되는 그날 지켜보던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노에 찬 돌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차벽에 박혀서 5명이 현장에 돌아가셨고 80명이 넘는 분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중에 9분은 아직까지도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북선하고 바이든 복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 이 광장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이 그 50일째. 다행히 우리 조은진 공동대표와 우리 홍문정 공동대표의 노력으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는데 진영 행자부 장관도 그날 5분이 돌아갔던 사실을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진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조은진 대표의 얘기를 들은 진영 장관은 자기가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은진 대표는 오래전부터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발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곧 위원회를 발의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 한 보세요. 그날의 사태가 일어난 데에 대한 세상에 알려진 그 책임은 직접된 책임은 서울시장 박원순한테 있습니다. 왜냐? 서울시 재난관리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세 사람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재난관리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사태의 진상과 구속조치 사태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처리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날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주고받는 순서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조치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광장에 범이 왔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가 우리의 정의로운 이 투쟁을 짓밟기 위해서 6월 25일 새벽 4시 69년 전 6.25 전쟁이 났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철거시키기 위해서 대행집행자들을 여기에 투입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조폭 수면에 능가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스럽게 저항하는 우리 동지들이 35명이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밀려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후에 사피로 위스팅을 회복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공간 사람까지 하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갔습니다. 시설물만 지금 여행가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의 유입해도 가져갔습니다. 그 부의금 정도 가져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군손 저희들이 이런 순문을 겪고 있으니까 많은 보초인들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엉키기 말해서 행정대집행위에서 시설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국공화당은 서울시에서 1차 입자 철거 개구장이 왔을 때 저희들은 법에다가 이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계획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박원순은 불법으로 철거한 겁니다. 박원순을 즉각 구속 수사라! 뿐만 아니라 박원순은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을 또 해서 우리가 가져간 그 사람들이 뺏어갔던 그 물건도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박원순은 바람치하게도 이에 대한 2억 정도의 그런 철거 비용을 우리 애국공화당에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조진 공동대표의 계좌를 동결시키겠다고 JTBC 방송에 나와서 막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런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물러내라!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불법 행위를 즉각 수사라! 문재인 정부는 그날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섯 분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정의롭고 어려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50일째 투쟁해 준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